안녕하십니까.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최백은입니다. 자료집에 있는 대표 수락 연설문은 잠시 후에 낭독을 하고요. 먼저 이 자리는 저한테 이렇게 익숙한 자리는 아닙니다. 저한테 익숙한 자리는 강의실과 연구실입니다. 지난 30년간 강의실과 연구실에서 지낸 시간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 서는 것은 개인의 일상에 그러니까 평온함을 잠시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숭고하고 또 굉장히 고귀한 하나의 시간을 저한테 여러분들이 맡겼다고 생각을 하니 굉장히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능력이 뛰어나서 이 대표직을 수락을 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난해부터 여러분들에게 알려진 하나의 별칭이 하나 있죠. 광장의 경제학자라는 이런 별칭을 사람들이 붙여주고 그랬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학자가 왜 강의실에서 뛰쳐나와서 연구실에서 뛰쳐나와서 광장에 섰는지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묻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제 나름대로 배경이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제 자신에게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당시에 박정희, 전두환 군사 독재에 학생들이 저항을 하며 때로는 감옥에 투옥이 돼야 됐었고 때로는 고문도 받아야 됐었고 그러한 모습들을 목격하면서 당시의 사회 원로들, 예를 들면은 노기남 주교님이라든가 김수환 추기경 이전에 천주교를 대표했었던 분이십니다. 노기남 주교님이라든가 혹은 불교계 청담 스님이라든가 혹은 개신교의 강원영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 찾아뵙고 면전에서 참 그때 당돌했었습니다. 면전에서 당신들이 감옥에 들어가면 간단히 해결될 일을 왜 학생들이 이렇게 공부를 때려치고 거리에 나서야 되고 왜 감옥에 들어가야 됩니까? 당신들이 감옥에 들어가시면은 이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면전에서 할 정도로 당시엔 좀 당돌했었습니다. 그때 많은 대학생들과 노동자들이 희생을 겪는 것을 안타까워 여기시는 우리 사회 원로 어르신분들이 안타까워 하시면서도 대부분은 안타까워만 하셨을 뿐 그 학생들과 노동자들을 대신 그 자리를 대신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자신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어른이 되면은 학생들과 청년들을 더 이상 그런 자리에 있지 않게 하겠다고 내가 그 자리에 있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 약속을 지금 저는 실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중앙당 창당에서 이 대표직을 맡는 것도 바로 그러한 내 자신에 대한 약속을 실천하는 마음으로 맡았습니다. 따라서 이 대표직은 이번 총선에서의 역할이 끝날 때 저는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선을 성공리에 마치고 나서는 저는 당대표를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제 자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허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걸 전제로 당대표를 수락하겠습니다. 당대표 수락문을 자료집에 있는 것을 간단하게 낭독을 하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이번에는 선거혁명입니다. 촛불 시민들이 만들어내야 될 선거혁명입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인 촛불 시민 여러분, 우리는 한국 역사, 아니 세계 역사의 새로운 길을 열고 있습니다. 새로운 길은 2016년 겨울에 촛불혁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봄 마침내 우리 힘으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촛불정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촛불정부의 등장으로 자신들이 누려왔던 특권이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낀 특권층이 총궐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2018년 경제폭망설로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 북미 2차 정상회담 결렬 후부터 파상공세가 시작됐습니다. 2019년 7월에 아베의 경제 침략은 이러한 배경에서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아베의 도발은 내부 토착 외구의 호응을 전제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도력과 개싸움의 선봉에 나선 21세기 의병들인 촛불 시민은 아베의 망상을 물거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일본에 대한 심리적 열등감을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나라의 국민으로 재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토착 애구가 청산된 것은 아닙니다. 일본의 침략을 물리쳤지만 일본의 협력자들은 우리 사회 곳곳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들은 반성보다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촛불 시민이 검찰 개혁의 기치를 올린 이유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겨울 촛불혁명은 완전히 부활하였습니다. 공수처법을 통과시켰고 마침내 검찰개혁의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검찰개혁은 특권층의 제도적 방패막이를 제거한다는 점에서 매판적 특권층 카르텔을 해체시키는 출발점입니다. 매판적 특권층 카르텔의 해체는 우리 사회에서 토착애구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토착애구에 해당되는 매판적 특권층을 해체하지 않는 한 일본의 제2, 제3의 도발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더 물러설 수 없는 특권층 카르텔은 문재인 정부의 전복을 꾀하기 위해 국회 장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회 장악을 통해 문재인 정부를 식물 정부로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탄핵이라는 미친 망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아베의 미친 망상과 같은 성격입니다. 따라서 매판적 특권층의 쿠데타 기도는 일본 아베의 2차 도발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매판적 특권층의 부활은 나라를 잃는 것과 같습니다. 4.15 총선이 제2의 독립운동 이유입니다. 도올 김영옥 선생이 지난해 반민특위의 법정은 내년 총선이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촛불 시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 주어야 하는 이 엄중한 상황에서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항상 이 나라를 지킨 것은 여러분 국민이었습니다. 지금 미래통합당은 검찰, 언론, 구구 종교세력, 재벌 등과 더불어 역사의 시계를 뒤로 되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지 못하면 우리 아이들은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촛불 시민 여러분, 민주주의와 촛불 정부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촛불은 누가 지켜야 합니까? 맞습니다. 민주주의와 촛불 정부를 지키기 위해 우리 촛불 시민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4.15 총선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어야만 합니다. 4.15 총선을 선거혁명으로 만들기 위해 촛불 시민이 시민 플랫폼 정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4.15 총선이 반민특위의 법정이 되도록 제가 여러분의 선두에 서겠습니다. 촛불 시민 여러분, 저와 함께 손을 잡고 가주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